소요산의 홍두깨 칼국수. 자, 칼국수 이렇게 나왔고요. 야, 여기는 산삼이 나옵니다. 칼국수 먹는데 산삼. 자, 산삼. 산삼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 고기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가 보니까 칼국수 불고기 플러스 산삼을 먹고 기를 보충하고.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오네. 야, 그러니까 또 이 칼국수가 맛이 더 있다. 아찔한 칼국수. 고기 한 점. 칼국수에 고기 한 점. 학담 약국이 보이고. 여기도 초승리로 들어가나? 시간이 멈춘 듯한. 여기도 그런 동네네요. 저기 초성교회도 보이는구나. 여기가 바로 연천 초성 우체국. 초성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산정상회라고 있는데, 어우,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가게식 문구점인도. 옛날에 문구점도 했구나. 가게, 문구점, 그런 가게인데, 어우, 오래되어 보이네, 역사가. 아, 옛날 우표 간판, 담배 간판. 담배도 팔았구나. 옛날에 가게도 하면서 문구도 하고 그런 가게네요. 아래는 장난감 이렇게 팔았네요. 놀이, 장난감 놀이 500원짜리 넣고. 열쇠고리 있고. 핸드폰 고리. 간판도 한 80년대 정도 그때 간판인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을 하나? 아, 지난번에 지나갈 때 잠깐 들렸었는데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안에 술도 있고, 옛날 술도 있고. 안녕하세요. 음료수 여기 파나요? 지금 냉장고 고장 나서 못 넣어놓은 게 없는. 아, 그래요? 네. 여기 VIP 이거. 뭐요? 이거 하나 좀 사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저거는 왜 아저씨가 모으나 봐요? 네. 그래요. 나중에 혹시 팔게 되면은, 그러면 저한테 좀 몇 개만 파세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은. 아유, 팔. 수도 없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정리 언제 정도예요? 저도 이거 수집을 조금 하거든요. 팔 의향은 없으세요? 네? 나중에 혹시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가게를 제가 이 가게 한번 가게도 저도 지금 가게도 얻고 있어요. 이거 가게도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장사하려고. 새로요? 네. 새로. 그렇게 한번 얻을쯤인지 저 주셔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런데 네. 가게를 주면 가게 내 방은 이걸 막아야 돼. 아, 여기를 막고 가게만 쓰게요? 네네, 가게만 써. 이게 넓어가지고 이따가 방을 들여도 돼. 네. 이게 한 몇 평 정도 돼요, 이게요? 예? 이게 가게가? 가서 가게가 이게 한, 가서 봐. 호주 가게, 이게 늘 2평이야. 아, 그러면 만약 하면 여기서는 살림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가게 세를 놓고. 네네.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네네, 여기 전체 다, 여기는 내가 안 써도. 네네. 이거 막아야지.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를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이거 다 인수하면 다 제 물건 되는 거네, 이거요? 그렇죠.
그럼 굳이 뭐다살 필요도 없이. 그래요? 가서 그럼 물건이 문구하고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문구를 좀 많이 파셨어요? 예. 아, 이 동네에서 이 가게가 제일 컸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말고도 창고가 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네. 하시면 여기를 막고 네. 저기에다가 저기 방을 드려도 돼요. 아, 저쪽에다가? 네, 드려도 예. 된다고. 아, 그럼 하여튼 이쪽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전부 다. 다 주죠. 그래도 뭐술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옛날 술 뭐. 옛날 술 받았으면 벌써 갔나 또 없어. 이 다음에 누가 맡겠지. 아, 누가 한달 먼저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옛날식 달력도 있네. 초성 초등학교 앞에 있는 산정상에, 오래된 가게네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옛날 물건도 있고, 문구점으로 했는지 옛날 문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옛날 술, 뭐 옛날 그런 가게에서 팔던 물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를 사려고 하니까 판매는 안 하시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인수를 해서 쓰실 분은 물건하고 같이 새를 물건도 팔고 새도 또 논다고 합니다. 팥빙수.